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코드주 장병란 대표고요. 잘 들리시죠? 저희 6시 이제 10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초급 과정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번에 저희가 진행했을 때 이제 저번에 뭐 초급이고 이번에 중급이니까 초급은 뭐 되게 쉽고 중급은 되게 어렵고 사실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번에 이제 저희가 한주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은 ESP 32 페리페럴이라고 해서 그 주변 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3일 동안 하는 거는 네트워크 관련된 통신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초급이고 중급이고 난이도로 나누는 건 아니고 저번에 했던 이제 페리페럴 파트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진행할 파트는 네트워크 파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소리가 좀 끊기나요? 아, 괜찮아요? 네. 예,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네, 조금, 속도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그 진행했던 것들이 사실은 뭐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 MCU에다가, 어떤 이제 뭐 센서라든지 뭐 다양한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걸 연결을 해가지고,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얘를 제어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진행했던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하고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료가 전부 다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밴드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보시고 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좀 네,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들은 발표자를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 초급 과정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초급 과정에서는 뭐 ESP8266하고 ESP32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개발 환경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하셨던 참석하기 전에 그 참석 조건에서 개발 환경을 미리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라고 했는데 네 혹시 설정이 혹시 안돼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ESP32 개발 환경 설정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쭉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 바이너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뭐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참고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은 설치를 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맨드 창이 하나 생기는데, 이 커맨드 창에서 이제 이렇게 idf.py 빌드라고 하는 명령을 줘서 프로젝트를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df.python 해서 여기서 이제 메뉴 컨피그에서 각각에 들어가는 이제 그 설정 값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ESP32 보드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장치 관리자의 포트에 현재 내가 연결되어 있는 ESP32의 USB to UART의 컴 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컴 9, 이 포트 번호에다가 나중에 빌드한 바이너리를 뽑게 됩니다.
여기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 참고하라는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고, 이게 중간에 이제 행위 걸려 있거나 이제 펌웨어가 구워지지 않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모드에 있는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팅에서 100%가 되면은 펌웨어가 네, 구워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펌웨어 굽기 전에 시리얼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렇게 액세스가 안 된다고 이런 이제 퍼미션 디나이드가 나오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끄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네, 개발 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쭉 다뤘고요. 뭐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 했던 것들은 뭐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 앱 언더바 메인이라고 하는 데서 이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 여기까지 이제 동작이 되는 것들을 첫날은 저희가 쭉 따라가면서 한번 그 처음에 이 CPU가 처음에 구동해서 앱 언더바 메인이 실행될 때까지 한번 저희가 쭉 리뷰를 했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둘째 날부터 이제 GPIO부터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GPIO에 대해서 얘기하고, ESP32 GPIO의 특징과 실제 이제 LED 연결해서 LED 이제 저희가 블링키 예제를 돌려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 GPIO에 이제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저희가 달아서 인풋을 통해서 이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었고, 여기서 이제 여기 ESP IDF가 프리알토에스로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가장 빈번하게 보는 코드들을 저희가 뜯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Q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Q는 이런 특징이 있다. 네. 먼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태스크 A가 이런 값을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한쪽에서 이걸 가져가게 되면 이 값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값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한쪽은 계속 집어넣고 한쪽은 계속 빼가고 이런 식으로 Q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를 네, 저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IO 인터럽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직접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이브 스트렝스라고 해서 이제 GPIO에서 출력을 할때 출력에 대한 단계, 그래서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렇게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시리얼이라고 얘기하는 UART에 대해서 했었고요. UART를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단계별로 쭉 따라가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예제 돌리면서 그 내용들을 확인했었고, printf가 왜 나오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printf가 나오게 설정된 UART 0번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메뉴 컨픽에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코 테스트에서 내가 보낸 거를, 그러니까 내가 PC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ESP32가 받아서 다시 사용자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서 내가 친게 다시 터미널에 다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예제들을 테스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 UART에 관련해서 이제 태스크를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한쪽에서 이쪽에 TX에서 이쪽 RX로 보내고, 이쪽 RX에서 이쪽 TX로 보내는 이런 테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ESP IDF 밑에 있는 example 밑에 있는 그 예제들을 저희가 동작을 시켰던 거고요. 네.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하고 타이머 인터럽트 관련해서, 예, 상당히 좀 길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타이머에 관련해서는 뭐 초기화하고 제어하고 알람을 주고 알람이 이제 인터럽트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하나하나 코드를 따라가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서 타이머를 다 마무리를 못해서 셋째 날 다시 타이머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는 뭐 인터럽트를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타이머를 하나하나 코드 하나하나 좀다 뜯어가지고 분석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쭉 보시면서 한번 코드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ADC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이제 가변저항에다 붙여서 ADC 값을 읽는 거를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혹시 이게 안 되셨다고 하시면은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서 똑같이 따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WM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 PWM 말고 여기 이제 LED를 제어하는 PWM이 따로 들어가 있는데 LED PWM을 저희가 이용해서 그 로컬 디밍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드웨어로 로컬 디밍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그래서 LEDCHS 채널 제로 GPIO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이 내용으로 해서 5초 동안 13비트의 LED가 쭉 밝아졌다가 그다음에 쭉 어두워지는 이런 예제들을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하드웨어로 이 하드웨어 타이머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LED 제어하면 얼마나 좀 부드럽게 결과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I2C에서는 실제 이제 뭐 I2C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이런 일련의 쓰기와 읽기의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 했던 거는 I2C 이제 쓰기 읽기보다는 저는 이제 ESP IoT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에스프레시프 GitHub에 올라가 있는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ESP IDF에서 동작시킬 수 있게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저희가 실제 이제 CMake List Text 파일도 수정을 해서 이 코드들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빌드해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켜서 이제 저희가 이 센서에서 습도하고 온도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저희가 초급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뭐 3일 동안 진행했던 내용인데, 실제로는 뭐 한 13분 만에 전부 다 리뷰를 해드렸어요. 이런 내용으로 저번에 저희 초급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내용이 초급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페리페럴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진행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은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관련되어 있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다루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잠깐 빠르게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다 기억이 나시죠? 아니, 감사가 아니고. 저희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 혹시 저번에 참석을 안 하셨다고 하시면은, 초급 1, 2, 3, 거기에 나와 있는 강의 자료하고, 밴드에 올라가 있는 소스코드하고 이런 것도 이용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발 환경은 제가 보기에는 뭐다 설정을 하고 오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다 네트워크 통신을 붙여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정은, 저번처럼 이제 50분 진행하고 10분을 쉬거나 아니면 뭐 1시간 진행하고 10분을 쉬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정한 내용에서
끊기면 안될 경우에 조금 더,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문맥에 맞춰서 좀 내용이 좀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를 해 두시고요. 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과정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중급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과정, 사실 이제 ESP 32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원래 강의 교환 나왔을 때랑 목차가 조금 바뀌었어요. 목차가 원래는 1일차에 블루투스하고 블루투스 클래식에 관련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좀 바꿨습니다. 이유는 네, 저도 이제 한주 동안 푹쉰건 아니고 계속 이 과정을 가지고 계속 제가 리뷰를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방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방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잘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블루투스가 좀 굉장한데 그 분량도 굉장히 많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네, 이거를 첫날 하게 되면은 네, 첫날부터 좀 너무 지치지 않을까. 제가 봐도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만 이쪽에서 제공하는 문서가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네, 좀 네, 첫날부터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좀 그리고 이제 이게 연속성 있게 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와이파이를 빨리 끝내고 둘째 날, 셋째 날 블루투스를 하면서 셋째 날에 이제 좀 최종적으로는 저희 페리페럴 했던 거랑 전부 다 이제 연계해가지고 블루투스도 쓰고 와이파이도 쓰고 페리페럴도 쓰는 식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또 네, 그런 좀 목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뭐가 맞나 좀 고민한 결과 와이파이를 먼저 네,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ESP32 페리페럴 과정 간단하게 리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LWIP하고 와이파이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네, 이런 보드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나노 33 IoT 보드인데요. 여기 보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게 안테나고요. 여기 이제 무선 모듈이 달려 있습니다. 니나 W 시리즈라고 하는 모듈이 달려 있는데, 여기 달려 있는 거는 W102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형태의 안테나가 달려 있는 W102 모델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트멜 32비트 MCU가 달려 있고 여기 와이파이 그러니까 BLE 모듈이 달려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달려 있는 이 모듈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저희가 좀 익숙해진 모습이 나올 겁니다. 두 개의 엑스텐서 32비트 LX6 MCU. 네. 여기에 보시면은요. ESP32가 들어가 있습니다. ESP32로 와이파이 BLE 모듈을 만들어가지고요. 유블럭스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에 소프트웨어로 집어넣어서 아두이노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아두이노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배포하는 아두이노의 새로운 나노 보드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 ESP32라고 하는 그 MCU가 중국 제품인데 뭘로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요. 사실 아두이노에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유블록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큰그 글로벌 통신 이제 커넥티비티를 만든 회사에서 사용할 정도로 네. 어쨌든 신뢰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이 제품 하나 제품으로도 볼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를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아두이노에 보면 아두이노 BLE라고 해서 BLE의 센트럴과
페리페럴 이렇게 예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쪽에 와이파이 니나라고 하는 거 설치를 하시게 되면 와이파이로 여기 보이는 예제들이 좀 많죠. 예, 이런 예제들을 제공하는 예제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갈리는 게 그러면은 그냥 ESP32를 아두이노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번에 초급 과정 때 말씀드린 것처럼 ESP IDF로 이걸 사용하는 거는 이 칩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아두이노에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ESP IDF를 통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실 수가 있는, 예, 그런 형태의 이제 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놨던 거 내가 쓰고 거기서 이제 딱 막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만들 수가 있다. 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이 그렇게 제가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요. 굉장히 많은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만들려고 하면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좀 커서, 그걸 방대해서 이걸 어디까지 제가 나눠야 되냐, 그 부분이 사실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쨌든 제가 좀 분류를 해가지고, 네. 제 선에서, 뭐 제가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 선에서 사실 분류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거랑 좀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와이파이 니나라고 하는 걸 가보면은, 와이파이 핑, UDP 통신하는 어떤 예제가 있고, 뭐웹 서버를 만드는 예제가 있고, 웹 클라이언트를 만든 예제가 있고, 뭐 채팅 서버를 만든 예제, 막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하고 와이파이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 커넥티비티하고 사실은 어떤 IP 서비스하고 사실 결합된 형태의 예제들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ESP IDF에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와이파이에 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 없지? 이게 많은데,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당장 아두이노만 봐도 이렇게 쓸수 있는 실용 예제들이 많은데, 왜 여기엔 없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사실 좀 시작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같이 ESP IDF를 혹시 예제를 찾아보셨다고 하면은 느끼셨을 거예요. 없어요. 그냥 와이파이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있는 예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ESP32 IDF example를 보시면은요. 와이파이 밑에 가 보면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뭐 패스트 스캔 뭐 그다음에 뭐 파워 세이브 뭐 게팅 스타티드라고 해서 항상 보면은 어떤 기능에 헬로 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게팅 스타티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도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해볼 건데 그리고 뭐 스캔 WPA, 뭐, 엔터프라이즈, WPS,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도 보면 통신이 없죠? 그냥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에 다루는 거에 대한 예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는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예제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찾는 게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HTTP 리퀘스트, HTTP 서버, 그 다음에 MQTT, 그 다음에 소켓 관련되어 있는 거, 웹 소켓 관련되어 있는 뭐 PPP OS 클라이언트, 오픈 SSL 클라이언트, 코앱 클라이언트, 코앱 서버. 그러니까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따로 있고, 와이파이에 관련된 게 따로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정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 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리눅스 같은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얘는 MCU라서 좀 머리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정리를 하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쭉 정리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제들을 가지고 뭐 저번에 이제 저랑 같이 초급 과정, 그러니까 페리페럴 과정을 같이 진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예제들을 많이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저희 과정이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정확한 원리랑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뭔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많이 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예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서 저는 좀 미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많은 걸 돌리진 않을 텐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 보시는 프로토콜과 이 와이파이 관계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합하는 예제는 저희 오늘 하나밖에 안 돌릴 겁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절차를 좀 정리를 하시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프로토콜과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쪽입니다. 프로토콜입니다. LWI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라이트웨이트 TCP/IP 스택이라고 해서, 저희는, 통신을 하는데, 네트워크 통신하는 데 있어서 이제 TCP/IP 통신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MCU라든지 작은 단말기에서 얘를 돌리기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풀 스택이 다 들어가 있는 TCP/IP는 좀 상당히 좀 헤비합니다. 그래서 라이트웨이트 TCP/IP라고 해서 LWIP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좀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긁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오픈소스 TCP/IP 스택인데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포커싱으로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풀 스케일의 TCP 스택을 사용하면서도 리소스 사용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수십 킬로바이트의 여유 램과 코드를 위해서 뭐 40킬로바이트 정도의 롬만 있으면은 동작시킬 수가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LWIP를 이용하게 되면 TCP/IP, 흔히 저희가 말하는 뭐 소켓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저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ESP32에는 ESP/LWIP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실제 이제 코드 구현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은 LWIP 기반으로 해서 ESP에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하나는 BST 소켓 API. 뭐 학교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버클리 소켓이라고 해서 버클리 소켓 지원한다니까 뭐 표준 소켓을 지원한다고 할때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BST 소켓인데 이것과 그넷 커넥트 API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DHCP 서버 클라이언트를 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SNMP 뭐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ICMP 뭐 핑은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뭐 넷바이오스 뭐 굉장히 좀 네트워크 통신 프로그래밍 할때 그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 뭐 그런 책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어떠어떠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떠어떤 거에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서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BSB 소켓 API라고 하는 거는요. 뭐 TCP/IP 소켓 API, 뭐 BS 소켓은 흔히 이제 포직스 소켓 또는 버클리 소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SP IDF에서 LWIP는 BST 소켓 API의 모든 일반적인 사용법을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저희 그런
포켓 프로그램에 짰던 그런 형태대로 그냥 코드를 짜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 드리자면은 거기서 짜놨던 코드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표준 이 BSD 소켓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예제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그젬플 밑에 프로토콜 밑에 소켓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 있고요. 뭐 TCP 클라이언트, 뭐 클라이언트, 멀티넷, 서버, UDP 클라이언트, 멀티캐스트, UDP 서버 이런 예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이 지원이 되면은 소켓을 사용을 해가지고 소켓 기반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코앱, 뭐 UDP에 올라가죠. 코앱, 뭐 그다음에 뭐 HTTP 클라이언트, 뭐 TCP 소켓 위에 HTTP 클라이언트 올려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웹 소켓, 뭐 소켓 위에 이제 웹 소켓을 통해서 이제 좀더 이제 추상화해서 쓰시던지 아니면 뭐 MQTT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프로토콜에 보시면 다 있죠. 코앱, MQTT, HTTP,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보시면은 사용하는 함수들이 이렇습니다. 소켓, 바인드, 억셉트, 셧다운, 뭐 겟 소켓, 옵트, 뭐 클로즈, 리드, 라이트, 리시브, 샌드, 셀렉트. 뭐 이런 펑션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것들은 ESP32에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냥 표준 소켓 API를 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뭐 소켓 표준 함수 프로그래밍 하라고 하고요. 약간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포를 쓰지 말고 셀렉트 써라. 셀렉트를 우리가 좀더잘 사용할 수 있게 내부에 잘 구현을 해놨다. 뭐 이런 뭐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BSD API 말고 이제 넷 커넥트 API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없어요. 보시면은 그 LWIP에서 이제 로우 API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그 로우 API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 커넥트 API는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리소스 좀더 줄여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기능은 BSD 소켓 API에서 사용할 때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BSD 소켓 AP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코멘트를 좀 은연 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커넥트 API들은요, 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뭐 라이트라든지 뭐 리슨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쓰는 건 아니고요. 넷커넥트 언더바 리슨, 넷커넥트 언더바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형태의 API를 사용을 하는데 뭐 장점은 있어요. LWIP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소스 사용량도 낮다. 뭐 이런 장점은 있는데, 네. 뭐 테스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지만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좀 표현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정 이제 어떤 리소스가 부족하시거나 해서 쓰셔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은 BSD 소켓에서 사용하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저희 그러니까 페리페럴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ESP IDF의 그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컴포넌트가 FreeRTOS 기반 환경에서 동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TCP/IP FreeRTOS 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정하는 것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WIP, 뭐 TCP/IP, 리시브, Nbox, 이제 메일박스죠. 메일박스 사이즈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태스크 스택 사이즈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LWIP, TCP, 어피니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사전으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선호도 유연성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이제 이거에 관련된 어피니티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컨피규레이션을 제공을 해서요 사용자 이제 본인의 이제 세팅에 알맞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들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ESP, LWIP라고 하는 게 결국은 와이파이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연결해서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를 왜 설명을 하지라고 하는 부분이 드실 수가 있는데 얘는 이 LWIP를 통해서 와이파이가 이 LWIP를 통해서 외부의 네트워크 환경이랑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숙지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와이파이 드라이버 쪽에서 언급을 드릴 텐데요.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처음에 설정이 되는 부분에서 LWIP를 세팅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서로 이제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이어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시면은요. 그러면은 쭉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소켓 관련되어 있는 통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소켓 기반의 서비스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게 LWIP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딱한 내용입니다. 재미는 없어요. 근데 꼭 좀, 그거는 LWIP와 ESP, LWIP는 사실 좀 달라요. LWIP는, 처음에 어떤 이제 멀티태스킹 환경을 기반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LWIP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는데 ESP, LWIP에서 가지고 와서 ESP 32가 동작하는 환경은 멀티태스킹 환경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 변경을 하고 특정한 기능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게 막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ESP 32에서 동작하기 최적화를 시켰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LWIP하고 ESP, LWIP를 갖다 놓으시지 마시고요. LWIP가 먼저 만들어진 프로젝트고, 걔를 기반으로 해서 ESP, LWIP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사실 ESP, LWIP입니다. 단일 스레드 용으로 만들어진 내용은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거 만드신 분들이 ESP, LWIP 개발자분들이 하신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보시면은 소켓을 스레드 세이프하게,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다른 스레드에서 만든 스레드로 소켓을 다룰 수가 있다. 뭐 A 스레드와 그러니까 뭐 스레드 뭐, 뭐 태스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A 태스크와 B 태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A 태스크에서 생성한 소켓을 B 태스크에서 다룰 수가 있다. 근데 뭐 그냥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사실은 A 태스크의 소켓이 그 기능이 완료가 되면 닫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개런티는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레드 세이프하게 여러 이제 스레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온디맨드 타이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이 IGMP라든지 MLD6라고 하는 이거를 아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IGMP는 IPTV 같은 멀티캐스트 실시간 전송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저는 써본 적이 없고요. MLD6는 뭐 IP 버전 6의 그 멀티캐스트 리스너를 뭐 해서 RFC 2710에서 컴플라이언트한 뭐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멀티캐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타이머가 항상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스펙은 그런 거죠. 근데, ESP32 같은 경우에는 MCU고, 이게 어떤 환경에,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렇게 독립된 환경에서 이제 동작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항상 활성화시켜 놓게 되면은 계속 배터리가 쭉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벤트가 펜딩되어 있을 경우에만 타이머를 활성화한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제 그 이벤트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만 타이머가 활성화가 되고요. 아닐 때는 타이머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컴피그 LWIP 타이머 온디맨드라고 하는 거를 디세이블 시키면은 타이머는 항상 켜지게 동작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P32를 가지고 어떤 이제 상전, 이제 상시 전원에다 연결해가지고 어떤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제품들은 굳이 파워 매니지먼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능들을 디세이블 시켜놓으면 이제 LWIP의 표준 스펙대로 해서 이제 IGMP라든지 MLD6를 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TCP 킵 커넥션 뭐 이렇게 IP가 변경되어 있을 때 이제 뭐 연결 중단하는 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 뭐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소켓에서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IP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끊었다가 그 소켓을 가지고 다시 붙일 거냐 아니면 소켓을 새로 만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소켓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로 만든 그런 어떤 시스템의 그런 뭐 객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자료 구조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소켓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시스템의 자원을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MCU 기반의 어떤 이제 그런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다루는데 뭐 소켓을 10개씩 사용하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뭐 내가 클라이언트 역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소켓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그때마다 소켓을 만들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메모리 관리를 좀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이랑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따로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LWIP가 그런 뭐 IP 버전 4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버전 6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다 이제 서베이를 해보지 못했고요.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약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사항들 중에서 보시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UDP 소켓에서 이제 샌드라니 샌드투하게 반복해서 계속 호출하다 보면은 그 노메모리라고 하는 에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개발자가 올려놓은 글인데요. 노메모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해당 이제 로우 레이어 쪽에서 드라이버 버퍼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부분 이제 버퍼가 이제 줄어들었던 만큼 이제 계속 이제 리프레시가 되거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버퍼 크기도 작죠.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지 뭐 얘기하면 이제 이런 팁을 보여주는 거죠. 뭐 V태스크 딜레이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지연을 좀 만들어가지고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때 뭐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씩 이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딜레이들을 넣어서 그러니까 저희 사실 개발하면서 많이 하는 팁이잖아요. 뭔가 문제 생기면은 딜레이 주죠. 딜레이 뭐 3초 뭐 해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이분도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리 코드 확인하면은 짧은 지형의 데이터 그러면 다시 보내라. 그때 뭐 V태스크 딜레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런 팁을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전문적인 내용들인데요. 퍼포먼스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성능 향상이죠. 항상 뭐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초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성능을 좀더 올리고 좀더 최적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LWIP 쪽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 거냐 뭐 이런 데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CPU 시간 놓고 경쟁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TCP/IP 프리오리티도 설정하고 뭐 PAT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어 할당할 때 이제 뭐 코어가 지금 저희가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어를 좀 이제 경쟁 작업이 많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의 코어를 놓고 이제 여러 개의 태스크가 경쟁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많이 좀 그런 걸 유발하는 애를 다른 코어로 할당을 해라. 뭐 0번 코어, 1번 코어가 있는데 뭐 있으면 뭐 0번에 굉장히 좀 많이 부딪히면 1번으로 할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태스크 프리오리티라고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풀 쓰지 말고 셀렉트 쓰라고 한 것도 여기 나와 있죠. LWIP Use Only LWIP Select라고 하는 거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포켓이 이제 그폴 함수에서 대기하지 말고 셀렉트 함수로 대기를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와이파이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와이파이 버퍼를 써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 딜레이 플래그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써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소켓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대 소켓을 뭐아 나는 뭐 소켓 한세 개밖에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좀 제한을 둬가지고 쓸데없는 소켓이 만들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좀 최적화를 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힌메모리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팁들이 있는데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뭐 외우시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최적화하는 이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쭉 보신 다음에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WIP를 지금 좀 이제 1시간 동안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LWIP라고 하는 거는 좀 커요. 네, 저희 뭐 네트워크 학교에서 예전에 뭐 배우셨을 때 기억해 보시겠지만 네트워크에서 소켓 하나 가지고도 한 학기 하잖아요. 솔직히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내용인데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만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때 배웠던 그 소켓에 대한 내용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ESP, LWIP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따로 정리해 놓은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LWIP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와이파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요,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저희 10분 있다가 7시 1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갑자기 이제 LWIP가 나오니까.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되는 네트워크 통신에서 이 LWIP를 제일 밑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ESP LWIP를 통해서 저희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신을 하는데 이 커넥티비티를 뭘쓸 거냐, 뭐 와이파이를 쓸 거냐, 아니면 뭐 이더넷을 쓸 거냐, 뭐 다른 다양한 커넥티비티를 쓸 거냐가 바뀌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그 기반이 되는 거는 통신을 쓰는 그 프로토콜은 LWIP를 저희가 사용을 한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LWIP가 사용이 될때 어떤 식으로 쓰냐? 넷 커넥트 API가 있긴 하지만 BSD 소켓 API를 쓰면 된다. 소켓 오픈 뭐 리드 라이트 컨트롤 클로즈 이런 뭐 셀렉트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서버를 뭐 열기도 하고 서버에 접속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동작들을 퓨전 소켓 API를 통해서 저희가 네, 통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전문적인 뭐 내용들도 있고, LWIP에 관련돼서 다양한 뭐 뒤에 좀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과 뭐 와이파이가 나눠져 있다. 왜 나눠져 있냐?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보시면은 저희 보시면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하나 보시면은 검색을 할때 ESP32 SDK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요. ESP IDF 프로그래밍 가이드라고 해서 항상 제일 위에 떠 있는 여기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 좀 친해지셔야 돼요. 뭐 LWIP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 했던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참고로 하라고 하는 문서들을 링크를 해주는 게 있어요. 뭐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투스 아키텍처 매뉴얼, 뭐 다양한 이제 뭐 저번에 이제 저희 이제 밴드에도 올라가 있는데 뭐 테크니컬 레퍼런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참고하는 내용대로 다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API 레퍼런스를 보는데요. 여기서 네트워킹, 이제 와이파이 할 거니까 와이파이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와이파이가 나오는데 와이파이에 가보시면은 쭉쭉 그냥 SDK에 있는 함수만 있습니다. 쭉 함수하고 사용법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좀 난감했습니다. 이거만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동작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 사실 그냥 완전히 코드만 보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하는 거는 시간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SDK를 작업했던 개발자라든지 이쪽에 이제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개발 문서들이 있어요. 이제 그 문서들이 제공이 된다고 하면 문서를 먼저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뭐 그냥 API 사용하는 방법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고요. 여기 보시면 API 가이드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은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와이파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프로그래밍 모델, 다양한 뭐그 디스크립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거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얘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저희가 짜기도 하지만 처음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시나리오를 따라가서 소프트웨어를 만져야지. 이거를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하다 보면은 딴 길로 가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으로 전체의 그런 각각의 메인 태스크, 앱 태스크, 이벤트 태스크, LWIP 태스크, 와이파이 태스크까지 쭉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쭉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AP의 제네럴 시나리오가 있고요. 스테이션 제네럴 시나리오가 있고, 그 다음에 스캔에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다룰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지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배웠던 LWIP와 같이 잘 버무려가지고 통신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와이파이, ESP32의 와이파이 기능이 어떠냐. 네, 뭐 그냥 노멀합니다. 802.11b, g, n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션 모드와 AP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스테이션 모드는 내가 무선 공유기라든지 무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무선 공유기겠죠? 아니면 무선 네트워크 이런 데 내가 접속을 내가 한다.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P 모드는 내가 그런 호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나한테 붙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 이두 가지의 롤을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WPA, WPA2, WPA 뭐 엔터프라이즈, WPS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노멀하죠? 그다음에 뭐 퀄리티 오브 서비스, 뭐 AMPDU, HD40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와이파이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들 제공하고 뭐 슬립 모드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1km 데이터 트래픽을 지원하는 뭐 특정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가지고 장거리 통신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나 봐요. ESP32에서. 근데 그런 걸 지원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루풋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얘가 이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지 초당 뭐 20메가비트 스루풋 TCP에서는 TCP 프로토콜을 사용했을 때는 20메가비트의 스루풋이 나오고 UDP를 사용했을 때 UDP는 아무래도 이제 TCP보다는 더 구조가 단순하죠. 아무래도 TCP는 이제 연결지향성 프로토콜이고 이제 UDP는 이제 비연결지향성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구조가 더 간단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30메가비트 초당 뭐 이런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버디에어에서 공기 중에서 그다음에 뭐 스니퍼 뭐 패킷 스니퍼 뭐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 크립토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암호화하고 풀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스캔 기능과, 올 채널 스캔. 저희, 오늘 실습하는 거에서 스캔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안테나, 그러니까 마이모겠죠? 마이모 안테나, 뭐, 이런 것들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와이파이 피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노멀합니다. 뭐 1km 이거 특정 프로토콜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른 와이파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스프레시프 개발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는 와이파이 프로그래밍 모델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와이파이에서 나오는 이벤트에 대해서 당신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와이파이 API에서 오류 코드가 나오는데 이거를 오류 코드가 나오는 것들을 당신이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알면 당신은 와이파이를 잘쓸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모델, 이벤트, 그리고 오류 코드 처리. 그래서 와이파이를 저희가 잘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목표는 나와 있는 예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기반이 튼튼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모델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TCP 스택이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TCP 스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보셨던 LWIP입니다. 얘를 TCP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와 이벤트 태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벤트 태스크에 이벤트가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얘도 이벤트를 이벤트 태스크에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태스크에서 계속 이제 어떤 상호 간의 이벤트들을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가지고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개발자한테 계속 알려줘요. 연결이 됐어. 연결이 끊어졌어. IP를 내가 얻어왔어. 소켓이 끊어졌네? 에러가 생겼네? 이런 것들이 이벤트로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개발자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코드를 짜주면 되는 거예요. 뭐좀 약간 좀 고급진 표현으로 해서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라고 하는 것과 이거는 좀 익숙해지셨죠? 저희 이제 페리페럴 하면서 저희가 앱 언더바 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가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프로그램들을 예제를 다루시다 보시면은 이벤트 태스크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서로 어플리케이션 태스크, 이벤트 태스크. 그리고 여기 붙는 와이파이 드라이버. 네,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빠지고 이더넷 드라이버가 붙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통신이 붙을 수도 있겠죠? 네,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로 붙게 되는 겁니다. 이벤트 등록하고, 처리가 돼서 또 알려주고. 그래서, 이벤트가 표시되고, 뭐, 콜백 등록하면 콜백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래밍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은, 좀, 감이 좀잘안 와요. 근데, 저번에 이제 저랑 같이 페리페로 할때 타이머 보셨던 것처럼, 코드를 한줄한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은요, 금방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고 쉽지도 않고요.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뭐 무조건 이제 자주 보시면서 익숙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네. 와이파이 드라이버는 여기 있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ESP32의 IP에 쭉 앞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ESP32의 IP, 와이파이 베이스밴드가 있고 이 RF 단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다루는 게 와이파이 드라이버입니다. 네, 이렇게 얘를 다루는 거예요. 얘가 드라이버입니다. 이 와이파이 드라이버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TCP/IP 스택, 그러니까 저희가 LWIP로 말씀드렸던 TCP/IP 스택 응용 프로그램, 엔메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동작되는 그 메인 태스크 작업들, 이벤트 같은 이런 코드에 대해서 얘는 전혀 모르는 블랙박스로 간주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독립적인 그냥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 동작하는 그냥 드라이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결관계가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들이 그래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떼가지고 다른 이더넷이나 이런 거 붙여갖고도 동작시킬 수 있는 게 얘가 이렇게 한 몸이게 되면은 이제 구조가 되게 좀 그다음부터 이제 얘를 떼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용 프로그램 작업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어플리케이션 태스크. 응용 프로그램 작업 코드는 와이파이 드라이버 API를 호출하고 와이파이를 초기화하고 필요한 경우 와이파이 이벤트를 처리한다. 와이파이 드라이버는 API 호출을 수신하고 처리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이벤트를 게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 태스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한테 이벤트를 등록시킨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떤 액션이 가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가 어떤 액션이 왔네? 그러면 얘한테 명령을 줘야지. 네.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자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개발자가 어떤 이벤트가 왔을 때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코드를 넣어주지 않으면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드가 복잡하냐? 코드는 글쎄요. 코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좀 이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보시고
제가 코드 좀 뜯어가지고 붙여놨으니까, 일단은 그냥 아마 똑같은 내용이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냥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저도 보고, 분석하고, 문서 작업하고 또 보고, 분석하고 하니까 그려지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단 보십시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벤트 처리는 ESP 이벤트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 여기서 이벤트 태스크에서 튀어나오는 게 ESP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벤트는 와이파이 드라이버에 의해서 기본 이벤트 루프로 전송돼서 ESP 이벤트 핸들러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등록된 콜백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굵은 글자로 돼 있는 애들은 코드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나중에 아 이거 등록이 됐네, 뭐뭘 썼네, 그이 보시는 이제 문서 자료하고 코드랑 다 매칭을 시키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볼딕체라고 네.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벤트는 뭐 ESP넷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에서 처리되고 기본 동작 집합을 제공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쭉 보시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스테이션이 AP에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스테이션 모드하고 그다음에 AP 모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테이션 모드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와이파이의 클라이언트니까 얘는 AP라고 하는 무선 공유기라든지 뭐 무선 노트북에 연결이 되면 ESP넷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DHCP 클라이언트를 시작해서 그러면 자기가 그쪽에서 액세스가 된다고 하면은 IP를 받아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벤트를 통해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쟤한테 등록시켜놓고 딱 기다리면은 나중에 동작하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렇게 제가 천천히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건 순식간에 튀어나오는데 보시면은 이 이벤트 태스크에서 계속 어떤 이제 이벤트를 리포팅을 해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태스크하고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얘를 다루는 주체는 이거니까 얘가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어떤 식으로 계속 다뤄야 되는지는 이벤트를 받아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벤트 기반의 시스템에서는 이벤트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 아닌 거는요, 별로 이제 그냥 네, 집중해서 안 보셔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뭐 망라는 다 해놨지만 아딱 제가 보고 이거는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는 건 제가 다 굵은 글씨체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게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와이파이 이벤트 와이파이 레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와이파이 드라이버는 이 이벤트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이벤트 콜백에서 무시할 수 있음. 다음 릴리스에서 제거될 수 있음. 네. 이거는 그냥 네. 항상 뭐 와이파이 준비되면 레디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표시도 안 해놨어요. 그냥 언급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와이파이 이벤트 스캔 돈. 뭐, 돈이니까 뭔가 맞췄다는 의미겠죠?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하는 예제에서는 이 이벤트를 처리하진 않고요. 저희가 하는 예제에서는 그냥 주변에 10개 스캔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그 AP 리스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스캔이 다 되고 나면은 이런 이벤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쭉, 요건,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안 해놨는데, 이 부분이요. 이거는, 네, 굵은 글씨로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사용하는 함수인데, 스캔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캔이 완료가 되면, 이런 이벤트가 뜬다고 합니다. 이거 떴을 때 뭐, 그냥 printf 해가지고 뭐, 스캔 컴플릿 뭐 이런 거 하나 띄워보셔도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ESP IDF에서 제공하는 예제에는 와이파이 이벤트 스캔 돈을 사용하는 예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 보실 수 있죠. 이벤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예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캔이 차단되는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저번에 페리페럴 할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코드를 긁어가지고 갖다가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코드에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와이파이 이벤트 STA 스타트.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ESP 와이파이 스타트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값으로 OK를 받은 다음에 실제 이제 스타트를 시켰는데, 실제 스타트를 시켰는데, 실제 이제 나는 명령을 준 건데, 실제 이제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이거를 처리를 했다라고 해서 이벤트로 알려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각각이 분리가 돼 있고, 각자 서로 이벤트로 등록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받아야지 다음 진행을 이제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테스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요런 내용이 있고요. ESP 와이파이 스타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이벤트가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에서 와이파이 언더바 이벤트 스타트, 언더바 스타트, STA 언더바 스타트라고 하는, 네,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가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시퀀스로 커넥트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와이파이 드라이버 동작이 됐네. 확인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너 와이파이 너 접속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함수를 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이 부분들은 다그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STA 스탑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IP 주소를 해제하고 DHCP 클라이언트를 중지하고 TCP UDP 관련 연결을 제거하고 LWIP 스테이션 뭐넷 인터페이스를 지웁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이벤트 콜백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벤트 STA 스탑이라고 하는 거를 구현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는 뭐 특별히 뭘할게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아까 보시면은 얘가 와이파이 언더바 이벤트 언더바 STA 스타트를 이벤트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커넥트 들어갔잖아요. 뭐 커넥트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나 커넥트 됐어라고 이제 와이파이 드라이버한테 또 이벤트를 받 얘가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수신을 해보는데. 이런 이벤트가 뜰 겁니다. 와이파이 언더바, 이벤트 언더바, STA 언더바, 커넥티드. 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와이파이 스테이션이 AP에 연결되면 ESP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DHCP 클라이언트를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동작하는 게 디폴트 동작이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떴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음 동작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코드에서 보시면은요, 코드에서 보시면은 얘에 대한 이벤트 밑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커넥티드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DHCP 클라이언트에서 시작하고 IP 주소를 가져오는 DHCP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데이터를 송출신할 준비가 되면은, 그거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LWIP 기반일 경우에는 IP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이렇겠죠? 아, 커넥티드 되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IP를 겟했다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띄워놓은 게, IP의 이벤트 언더바 STA 언더바 스테이션 언더바 갓 IP에서 내가 IP를 받았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드라이버가 아 내가 아이패드 가져왔어 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가 이벤트를 띄워놓으면은 이거를 보고 아 그러면은 얘가 IP 가져왔구나. 그래서 이벤트에 IP 언더바 인포 언더바 IP 해가지고 이렇게 ESP 언더바 로그 해서 로그 인포메이션에다가 내가 가져온 IP를 찍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예제를 돌리시면은 내가 이제 AP에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IP를 얻어온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이벤트를 처리가 잘 됐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퀀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벤트 중심입니다. 이벤트 기반이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함수의 리턴 값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컴포넌트가 동작이 된 다음에 동작에 대한 운용 여부와 그거의 성공 여부를 이벤트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내가 받겠다라고 등록을 시켜놓고 그 이벤트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가 코드를 짜주는 겁니다. 와이파이가 그런 시나리오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은근히 되게 조용하네요. 이벤트예요, 이벤트. 이벤트 태스크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예. 이론, 네, 이론, 네. 네. 실무에 꼭 필요한 이론입니다. 실무에 꼭, 개발에 꼭 필요한 이론이기 때문에요. 네. 뭐,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으면 익숙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여기서 튀어나오는 이벤트들. 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IP 이벤트 체크하고, IP 이벤트 중에서 SJ 값 IP라고 하는 거두개 체크됐다. 아, 그럼 IP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IP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받은 IP를 그냥 찍기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그룹에 setBit라고 해서, connected bit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 시퀀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벤트는요. STA Disconnected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뭐 Disconnected는 그런 거죠. 그냥 연결이 끊어졌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IP 언더바 이벤트 언더바 STA got IP. IP를 얻어온 이벤트겠죠. DHCP 서버에서 버전 4 주소를 성공적으로 가져오거나 버전 4 주소가 변경될 때 발생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got IP6도 있고요. IP 버전 6 주소를 내가 가져와 획득을 했다. 그럴 때뭐 이게 나오겠죠? 뭐, lost IP라고 하는 거는 뭐 주소가 유효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disconnected는 아까 보셨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가 동작하는 모드가 스테이션 모드하고 AP 모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AP 스타트도 STA 스타트와 유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얘도 그래요. 얘가 AP, 이제 이벤트 다음에 아까 보시면은 아까는 STA였는데 이름이 살짝 바뀝니다. 이벤트 언더바 AP STA 커넥티드. 이벤트 언더바 AP STA 디스커넥티드. 이거 보시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AP 모드로 동작이 돼요. 그동안 이제 만들어 놓은 예제를 하셨을 때는 그냥 뭐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데서 쓰셨을 때는 이런 거 그냥 모르고 쓰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딱 보시면은 그 나한테 어떤 애들이 접속이 되면은요 여기에서 이벤트가 트리거가 딱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걸려요. 그러면은 어떤 애가 왔어. 얘가 어떻게 조인이 됐고 얘에 대한 맥과 AID를 찍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붙었다? 누가 디스커넥티드, 누가 연결이 끊어졌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이벤트에 날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몇 명이 붙었고 몇 명이 떨어져 나갔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시고, 스타트, 스탑, 그다음에 커넥티드, 디스커넥티드 이런 형태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그림으로 갈게요. 그림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림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림이랑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하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하고 이제 한 번에 같이 보는 게 좋은데 화면이 이러니까 한 번에 다 표시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먼저 이 그림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시고 코드 보고 정리하시고 네, 이렇게 세 가지 단계.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 익숙할 때까지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코드를 뭐 코딩을 뭐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정확한 이벤트 그리고 그 이벤트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단계들이 쭉 있잖아요. 그 어떤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뭐를 보내고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만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은 처음에 메인 태스크, 앱 태스크, 이벤트 태스크, LWIP 태스크, 와이파이 태스크 뭐 이렇게 쭉 태스크들이 있어요. 벌써 태스크가 다섯 개네요. 네.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행하는 여기 구간에서 LWIP를 초기화하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를 초기화하고 와이파이를 초기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앱 태스크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메인 태스크에서 쭉 하고 앱 태스크를 실행하게 되죠. 자, 기억나시죠? 저희 페리페럴 할때 했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메인 태스크에서 앱 태스크 한 다음에 메인 태스크 딜리트하고 그다음에 앱 태스크에서부터 실행해 가지고 쭉 ESP 그 IDF 프레임워크에 동작되는 것들 그 내용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여기서 준비해서 땅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앱 태스크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니 와이파이는 이제 와이파이 태스크로 갈 거고 LWIP는 LWIP 태스크로 갈 거고요. 이벤트는 이벤트 태스크로 갈 겁니다. 앱은 앱 태스크로 가겠죠. 각자의 길을 이제 쭉 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와이파이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와이파이를 그냥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가 맞는 그 용도에 맞게 설정을 할 거고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그림을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보는 겁니다. Configure Wi-Fi라고 해서 나한테 맞춰서 와이파이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Start Phase 이제 Configure하고 Start해서 Start Wi-Fi를 시키고 와이파이를 스타팅 시키면은 와이파이 태스크한테 얘가 앱 태스크가 야 실행시켜 해서 쭉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요 얘가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뭘로 알려준다고 그랬죠? 자신의 결과를 다들 오늘 피곤하신가 본데. 자. 여기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벤트. 와이파이, 스타트 시키면은 와이파이 태스크가 오케이, 나 받았어. 실행했어. 와이파이 이벤트, STA 스타트라고 하는 이벤트를 보내줍니다. 이벤트 태스크가 일단 먼저 받겠죠. 자기가 받은 다음에 자기를 등록시켜놨던 애한테 리포팅을 해줄 거예요. 와이파이 이벤트, STA 스타트가 난 받았어. 삐욕 하고 나오면은 얘가 알겠죠. 오케이. 왔어. 잠깐만요. 네, 스타트가 됐어. 알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시퀀스에서 이제 앱 태스크가 와이파이를 연결해 커넥트 API 와이파이라고 하는 또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또 얘가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야, 커넥트 됐어. 또 오면은 또 이벤트 태스크가 받아가지고 와이파이 이벤트 SDK 커넥트 됐다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앱 태스크한테. 주고 얘는 계속 사이에 껴있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네, 갔어요. 커넥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커넥트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트가 되면 와이파이 스테이션이 AP 연결되면 ESP 대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DHCP 클라이언트를 시작한다. 이게 자동으로 DHCP 클라이언트를 시작해서 IP를 받아오는 게 디폴트 기본 동작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얘가 앱테스크가 따로 안 줘도 이렇게 내부에서 그냥 동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여기서 LWIP 태스크를 통해서 DHCP 해가지고 IP 줘. 그래서 IP 이벤트 스테이션 간 IP 해가지고 LWIP 태스크한테 IP를 받아옵니다. 받아왔어요. 받아와서 이 받아온 값이 앱테스크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켓 관련돼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통신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신 종료하는 시퀀스로 가는 거예요. 디스커넥트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가 임의적으로 끊겠다라고 한게 아니고 저기서 와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저쪽에서 와이파이 이벤트 SD 디스커넥티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알렸습니다. 야, 끊어졌어. 왔어요. 그러면은 이벤트 테스크가 받아서 SD 디스커넥트 됐다고 앱 테스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끊어졌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행동을 취하죠. 디스커넥트 핸들링을 하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작은 IP가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LWIP 태스크가 알려주는 겁니다. LWIP 태스크가 IP 이벤트 SDK got IP 해가지고 IP 또 얻어왔는데?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벤트 태스크가 IP 얻어왔는데 이걸 제가 인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나는 받고 있었는데 또 받았기 때문에 에러 핸들링을 여기서 시키고요. 이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앱 테스크에서 이제 끊는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끊는 동작을 취하는 거는 이벤트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디스커넥트 와이파이, 스탑 와이파이, 디인 와이파이 해가지고 와이파이의 명령을 쭉쭉쭉 주고 이제 스테이션 제너럴 시나리오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셨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그림이 복잡해라고 하셨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면서 LWIP 배웠고 이벤트 배웠고 와이파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어려운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나요? 총 반응이 없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글로 좀 정리를 하면은요, ESP.NET, 여기 ESP.NET, 여기 지금 함수가 안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ESP.NET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LWIP를 초기화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드에 보시면은요, 네. 네, 복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간단한 건 아닌데요. 네,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좀, 네.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통신이 언제 쉬웠던 적이 있었나요? 저희한테? 네. 코드상에 보시면은 ESP 에러 체크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ESP.NET 인터페이스 이닛이라고 하는 걸 실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ESP 이벤트 룹 이닛이라고 하는 거 호출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제가 그 소스 코드를 체크해 봤더니 얘는 안 씁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은요, 디프리케이트 됐어요. 그러니까 야, 쓰지 마.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코드에 보시면 ESP 언더바 이벤트 언더바 룹 크리에이트 디폴트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그 SDK에 있는 API를 사용합니다. 얘도 이렇게 그 에러 체크 매크로 써 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룹을 만드는 형태를 뭐 예전에는 뭐 이걸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걸 씁니다. 코드에서.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ESP.NET 인터페이스 크리에이트 디폴트 와이파이 SDA를 호출해서 그 S 스테이션 모드로 와이파이가 동작될 수 있게 이런 함수를 만들어 주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요, ESP 와이파이 이닛을 콜을 해가지고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초기화시킵니다. 이렇게 콜하게 되면 와이파이 드라이버 쪽으로 이제 전달이 돼서 초기화가 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OS API라고 되어 있는 게 프리알토에서 이제 그 API들을 사용해가지고 응용 프로그램의 작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1부터 1.5까지 작업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레코멘드하는 순서인데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권장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커넥트 이벤트로 처리하지 말고 .ip 나온 다음에 처리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IP 없는 것까지 한 번에 이제 자동으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따 코드에 보시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네, 세팅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니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와이파이 설정하는 단계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와이파이 센 모드, 뭐 와이파이 모드 SDA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국가 모드 설정할 수 있고 뭐 대역폰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컨피규레이션 값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저희 코드 이따 보시면은요, 뭐 실행 이따가 실습을 해보실 텐데 보시면은 그냥 SDA 뭐 스테이션 모드로 세팅하고 컴피그는 이제 와이파이 언더바 컴피그를 넣어가지고 스테이션 모드에다 넣어서 새 컴피그 하는데 이 컴피그는 그냥 기본 설정, 디폴트 설정 가지고 그냥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나만의 어떤 설정을 하려고 하시면 이 와이파이 컴피그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내가 원하는 설정도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네. 뭐 여기도 뭐 필수 사항은 아닌데, 네. 뭐 드라이버가 초기화된 다음에 와이파이 연결을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뭐 괜찮대잖아라고 그냥 임의로 막 하지 마시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일단은 기본으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꿔보시는데 가급적이면은 권장사항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분들이 본인들 여기서 이제 개발자들이 계속 테스트하는 그런 설정이 사실 거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ESP32에 이거는 저도 아직 테스트를 안 해본 부분인데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중에 코드에 보시면은 MVS init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VS non volatile syste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플래시 공간을 초기화하면서 이 모든 설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그 설정이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ESP Wi-Fi get XXX 뭐 여기에 무슨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get으로 얻어와서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안 해봤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정을 매번 할건 아니고 저장해놓고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세팅하고 다음에 이제 재부팅한 다음에 읽어보고 해가지고 읽은 값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읽은 걸 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get에서 값을 읽은 다음에 그거를 내가 set할 수 있게 코드를 만들어줘야 설정이 되는 거지 그냥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내가 저장을 했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사용되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발자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이 없습니다. 그냥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스타트하는 단계고요. 이거는 보시면은 ESP Wi-Fi 스타트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백 그 이벤트에서는 와이파이 이벤트 SDA 스타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가 동작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음 필요한 이제 와이파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커넥트 페이지 이제 접속하는 부분인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와이파이 커넥트를 했잖아요. 커넥트 페이지에서는 이게 커넥트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에서는 SDA 커넥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DHCP 프로세스가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커넥티드를 처리하지 마시고 갓 IP라고 하는 거 아까 이벤트 IP 이벤트 갓 IP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IP까지 얻어왔는지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간 단계에 이게 있다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안 되면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은 와이파이 이벤트 SDA 디스커넥티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은 아 이게 연결이 실패했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5번은 갓 IP 페이지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거 다음에 사실은 요렇게인데 사실 그래서 이거 코드에 보시면은 이 부분 그냥 스킵을 해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갓 IP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벤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이벤트 데이터에 IP를 이렇게 얻어와가지고 화면에 찍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 그룹에서 커넥티드 비트를 여기다 세팅해서 다음 동작을 시키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코드 보면서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게 매우 일반적인 실수는 IP 이벤트 set SDA got IP가 수신되기 전에 소켓을 초기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IP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켓을 초기화하게 되면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IP 받기 전에 소켓 관련 작업을 시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 해제 단계는요?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 소켓이 제대로 동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A 디스커넥티드를 뭐 응용 프로그램에서 릴레이하고, 그 소켓을 닫고 다시 작성하려면 ESP 와이파이 커넥트부터 다시. 다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소켓 닫고, 커넥트부터 다시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가겠죠. 4단계로 가겠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 8번은 IP 변경. 변경됐을 때, 체인지가 됐을 때, GAT IP가 발생을 하니까, 이때 이제, 여기서 좀, 레코멘드 하는 거는 소켓 다 닫아.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다. 이쪽에서, 여기, 에스프레시브 개발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해제 단계.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와이파이랑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와이파이 끊는데, 와이파이 디스커넥트하고, 연결 끊어요. 와이파이 연결 끊고 와이파이 스탑해서 와이파이 드라이브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디이닛 해가지고 드라이버 언로드,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애들을 내려버리는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와이파이 관련해가지고 스테이션 모드에서 저희 시나리오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 8단계를 전부 다 설명을 듣고 그림을 전부 다 보고,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코드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사실은 이제, 처음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하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10분 쉬면서 한번 쭉 한번,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실제 이제 스테이션 이그잼플 메인 점 C라고 하는 코드 리뷰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가지고 계신 ESP32 보드에다가 올려가지고 동작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시 10분에 지금 좀 지났으니까 좀 길게 설명했으니까 8시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네, 저희 시간이 돼서 스테이션 이그젬플 코드 같이 한번 코드 리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위치는 ESP IDF 밑에 저희 이그젠플 사용했잖아요. 이그젠플 밑에 와이파이 보시면은 와이파이에서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프트 AP하고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저희 스테이션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와이파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보려고 하는 코드는 스테이션 언더바 이그젠플 언더바 메인 좀 C 파일. 아까 저희가 보셨던 그 전체적인 그 시나리오대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드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테이션 이그젬플 메인 C에 보면은 뭐쭉뭐 코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기서 먼저 이거를 일단 돌려보셔야 되잖아요. 수정하셔야 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와이파이 언더바 SSID, 와이파이 언더바 패스, 그다음에 맥시멈 언더바 리트라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주석으로 막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컴피그 언더바 ESP 언더바 와이파이 SSID이기 때문에 그 메뉴 컴피그에 있는 저기 메뉴 컴피그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사용하시는 SSID, 뭐, 저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캠프? 여기는 지캠프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뭐, 123456789, 뭐, KK? 네. 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고, 여기 보면 리트라이 하는 횟수는 보시면은 리트라이 할때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네 정수를 그냥 비교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로 저는 그냥 여기 그냥 뭐 10이라고 그냥 써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SSID하고 패스워드 그다음에 리트라이를 변경을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은 동작 안 돼요. 네, 와이파이 그 네트워크에 붙어야 되니까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엔메인을 보잖아요. 엔메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NVS 넌볼라타일 그 플래시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NVS 플래시 인이라는 이 부분에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저장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get 해가지고 해당 값을 읽어드려가지고 사용을 그 다음에 이제 세트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코드는 여기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래서 이거 그 플래시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초기화하고 그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있으면 뭐 이레이즈 시켜주고 하는 부분을 한 다음에 바로 와이파이 언더바 이닛 언더바 SK 스테이션 모드로 하는 와이파이 이 함수를 콜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자, 보세요. 먼저 이제 이벤트 그룹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거는 뒷부분에 다시 다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건데요. 그 다음에, 자, 순서대로 볼게요. 첫 번째, ESP underbar net interface init. 이걸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 보시면은 처음에 LWIP를 초기화한다고 하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실제로 좀 전에 보셨던 네, 이 부분입니다. Net Interface Init 그 LWIP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태그를 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밑에 Net Interface 밑에 LWIP, ESP Net Interface LWIP 좀 C로 연결이 실제는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가보시면은 여기서 TCP/IP를 초기화시킵니다. True로 초기화시키고요. True로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Initialization에서 LWIP로 해서 TCP/IP를 초기화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마포 풀고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LWIP가 실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이벤트 태스크를 만드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ESP 언더바 이벤트 루프 크리에이트 디폴트라고 하는 걸 쓴다고 그랬죠. 여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STA 모드, 스테이션 모드로 만듭니다. 크리에이트를 시킵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와이파이에다가 초기 값을 넣어주는데 와이파이 언더바 인인 언더바 컴피그 언더바 디폴트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를 돌려가지고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와서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와이파이를 초기화시켜줍니다. 그럼 이 값이 뭐냐? 이 값은 실제적으로 가보시면은 컴포넌트 밑에 ESP 와이파이 밑에 와이파이 좀 헤더에 보면 디폴트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기화해주는 것들이 이런 디폴트를 가지고 움직인다. 뭐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다양한 사실은 이제 컨피규레이션에서 잡혀있는 이런 버퍼의 사이즈, RX 버퍼, TX 버퍼 사이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크립토 펑션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뭐 이네이블하고 뭐 리네이블하고 뭐 나노 포맷하고 이런 쭉 이런 초기 값들이 여기서 설정이 돼서 이 값들이 여기 들어가서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초기화하는 값이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등록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ESP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인스턴스를 등록을 시키는데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해당 저희가 보면은 거기서 저희 그 IP하고 이제 아이디를 이벤트 인스턴스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등록시켜서 가져오려고 이렇게 핸들러 인스턴스라고 해서 두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ESP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인스턴스를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이벤트가 있을 때 Any ID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여기다가 Any ID 넣어주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얻어오겠다. 그리고 여기는 IP 이벤트 얘는 처리하는 이벤트가 IP 이벤트 IP 이벤트 SJ got IP라고 해서 IP를 얻어왔어요. 이벤트 두개 등록시켜 놓고 이벤트 핸들러 넣어놓고 그때 이제 가져오는 인스턴스가 IP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ESP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시킵니다. 두 개예요. 와이파이 이벤트, IP 이벤트. 그리고 보시면은 와이파이 컨피그로 해서 여기다가 저희들이 잡아놨던 와이파이 SSID하고 패스워드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이걸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이 와이파이 컨피그를 적용을 시켜놓으면 얘가 붙었을 때 자동으로 DHCP 할때 이거 이용해가지고 접속하면서 본인이 이제 접속하고자 하는 SSID의 패스워드 이용해가지고 뭐 AP하고 이제 자기가 SSID 찾아서 이 패스워드로 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모드는 뭐 요즘 대부분 WPA2 PSK 사용하실 텐데 혹시 뭐 웹키라든지 뭐 다른 거 쓰신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암호가 아예 없다. 오픈, 웹, WPA, PSK, WPA2, PSK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ESP 와이파이의 타입점 헤더 여기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뭐 WPA3 PSK는 저희 집에 공유기가 이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혹시 설정해 놓으셨다고 하시면은 맞춰서 이렇게 여기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접속을 할수 있겠죠. 가장 무난한 게 이거라서 이제 얘는 예제 제공할 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계신 사무실에 그 설정에 맞춰가지고 잡으셔야 됩니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캡퍼블은 뭐 트루고 리콰이어든 펄스 뭐 이렇게 해서 뭐 PMF 뭐 파워 그 PM 관련돼 있는 네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ES 그 와이파이에 설정을 하는데 이제 세부 설정 아까 set XXX가 돼 있는 게 이런 함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드라이버에다가 와이파이의 기능을 설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얘는 와이파이 모드 SK로 기능 설정을 하고 컨피규레이션은 그 와이파이 SK에다가 와이파이 컴피그 아까 이 와이파이 컴피그는 아까 그거죠. 좀 전에 했던 이 컴피그죠. SSID하고 패스워드 넣었던 거, 인증 모드 넣었던 거요. 이거 집어 넣어가지고 셋 컴피그하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자, 와이파이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얘를 동작시킨 주체는 앱 언더바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플리케이션 태스크에서 얘를 콜한 거예요. 그러니까 콜해놓고 콜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ESP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이벤트 등록시켜 놨었잖아요. 등록시켜놓고 이렇게 쭉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전부 다 설정한 다음에 와이파이 스타트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모든 반응들은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이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덩어리잖아요. 와이파이 드라이버는.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에서 처리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이벤트 그룹 웨이시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아까 보면 그 와이파이 이벤트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서 잡았던 게 있습니다. 이벤트 그룹 보시면 저희 초반에 그룹 핸들 해가지고 잡았던 그룹이 있는데 얘한테 그네이 부분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시면은 이니 스테이션 할때 이벤트 그룹 크리에이터 하면서 그 SWiFi 이벤트 그룹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이벤트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보면은 그 이벤트 비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벤트 비트를 등록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작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두 개를 등록시켜놨습니다. 하나는 커넥티드 비트고 하나는 페일 비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고 실제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이 비트가 커넥트 비트면은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이 성공을 했다. 그래서 SSID하고 패스워드를 여기다 찍어주고 페일 비트면은 네, 실패했다.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게 이벤트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거 약간 좀, 네, 프리엑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그, 언레지스터에서 등록 해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래서 IP 이벤트, IP 이벤트. 이게 두 가지 아까 이벤트 등록시켰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 인스턴스는 갓 언더바 IP였고, 하나는 와이파이 이벤트, ESP 이벤트 AnyID, 그래서 AnyID. 얘들 언레지스터 시키는 거 여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 그룹 딜리트해서 아까 SWiFi 이벤트 그룹 딜리트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동작을 시키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계속 이 이벤트 핸들로 말씀드렸죠. 이벤트 핸들로 저희가 봤던 이벤트 태스크에서 뭔가를
역할해주는 이벤트 핸들러?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래서 와이파이 이벤트 STA 스타트라고 한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스타트가 됐다라고 한 이벤트를 받게 되면은 ESP 언더바 와이파이 커넥트를 실행을 시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이 됐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이벤트인데 STA가 디스커넥티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게 되면 네, 뭐 다시 커넥트해라. 그리고 뭐 S리트리너 뭐 해가지고 뭐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IP에 이벤트가 왔고 이벤트 SDK가 IP에서 IP가 얻어졌다라고 한 이벤트를 받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해당 이벤트 데이터를 얻어와가지고 이벤트 IP, info underbar IP에서 IP를 찍어주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이때 이벤트 그룹 set bit 해가지고 connected bit에다가 set을 시켜주게. 그리고 여기는 실패했을 경우에 페일 비트에다 셋을 시켜주게. 네, 이런 일련의 동작들을 이벤트 핸들러에서 처리할 수 있게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만한 부분은 사실 이걸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시켰는데 사실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어디 보면은 뭐 while 문이라든지 뭐 for 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 불러가지고 지금 동작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를 어떤 코드에서 뭐 계속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난 등록만 시켰는데, 내부에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으면, 실제 이제 이벤트 핸들러 태스크에서 등록되어 있는 애를 가지고 계속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핸들러 태스크가 얘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일련의 이전의 순차적인 코드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얘가 동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안에만 잘 꾸며주면은, 얘가 거기 맞춰서 동작이 된다. 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코드고요. 코드 자체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시키고 이 이벤트 핸들러 안에다가 내가 필요한 코드를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놓으면 거기에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이 코드가 동작된다. 여기 보면은 그게 없죠. 여기에다가 뭐 while 이런 코드도 없죠.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런 모양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리고 계속 저희가 봤던 그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는 이제 이거 코드를 돌려볼 거예요. 코드를 어떻게 돌리냐면,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에, 유저 밑에, work 밑에, ESP IDF를 여기다가 저는 설치를 해놨거든요. 여기 example 있잖아요.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쪽 네트워크 파트로 처음 오신 분들은 저번에 안 해보셨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와이파이에 가셔가지고 Getting Started에 가셔서 스테이션 얘를 카피하셔가지고요. 저번에 만들어 놓으셨던 ESP 테스트. ESP 테스트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카피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카피를 미리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카피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 실행해가지고
실행해서 스테이션 여기서 idf.py에서 빌드 해가지고 코드 보신 다음에 빌드 해보신 다음에 근데 빌드 하시기 전에 미리 SSID하고 패스워드 변경하시고요. 그래서 빌드한 다음에 보드에다 올려가지고 실제 이제 동작되는 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지금 36분이니까는요. 한번 코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변경하시고 빌드 해가지고 동작시키는 데까지 뭐 넉넉하게 한 8시 한 50분 정도까지면 다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번 동작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AP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진행해 주세요. 혹시 그 보드 없으시면은 지캠프에 저기 5만 원 내고 사시는 건 아니고요. 5만 원 임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여 보증금이죠. 하신 다음에 대여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오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꼭 보드로 해보셔야 됩니다. 뭐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실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 올려주십시오. 네. 가려야 되는데. 네, 접속해보셨죠? 와이파이 가지고 이제 접속해서 SSID 얻어오고, SSID하고 패스워드 넣어서 이제 와이파이로 공유기에 접속해서 IP 얻어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72.16.70.66, 네, 저는 이렇게 IP를 얻어왔고요. 이렇게 뭐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굉장히 간단한 뭐 다른 이제 뭐 아두이노나 이런 예제로 돌려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런 모든 동작하는 원리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해보고 코드 분석해보고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다른 이제 그 아두이노나 이런 플랫폼에서 좀더 쉽게 쓰는 거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다 해보셨죠? 잘안 되시는 분. 혹시 책상에서 제 얘기만 듣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직접 다 해보셔야 됩니다. 네. 하고 계세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네. 하셨죠? 네. 하시고 코드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좀, 코드에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코드에 녹아 있고, 코드가 그런 순서로 동작을 하는데, 사실 좀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든지 이런 거좀 낯선 부분이 있다. 등록을 시켰는데, 이거 뭐 태스크도 아닌데 왜 얘가 혼자 이렇게 막 돌아가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작을 시켜봤고요. 요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쭉 해봤어요. 이제 여기 해가지고 저희 IP 얻어오는 것까지 진행해봤고요. 쭉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공장 여부 IP 획득 체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얘가,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제. ESP32를 가지고요, ESP32를 우선 공유기로 만드신 다음에, 사주 계신 핸드폰을 얘한테 접속시켜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보세요. 똑같이 이니 LWIP 이벤트하고 와이파이 쭉 초기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피규어해서 와이파이 한 다음에 스타트 와이파이 시켰다. 근데 스타트 와이파이 시킬 때 얘는 이제 AP 모드이기 때문에 STA 스타트가 이제 이벤트가 반환이 됐지만 이번에는 이벤트 AP 스타트라고 하는 게 반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나한테 AP 스타트 이벤트가 반환이 그 앱 태스크에 반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누가 접속이 됐다. 접속이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는 스테이션 커넥티드하고 또 다른 건 스테이션 디스커넥티드. 이두 개를 볼 거고요. 이게 와이파이 태스크에서 반환이 되면 이벤트 핸들러에서 알려주겠죠. AP 스테이션이 커넥티가 됐다. 디스커넥트가 되면은 AP 스테이션이 디스커넥트가 됐다. 이두 개를 보면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종료하는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아까랑 같아요. 아까랑 같은데, 이제 얘가 AP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ESP32를 가지고 어떤 뭐 로컬 서버라든지, 로컬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고 하실 때뭐 이런 내용도 쓰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스테이션으로 많이 쓰시겠지만, AP 모드도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제가 보시면은 이제 코드 리뷰하고 실습을 넣었는데, 실습은 스마트폰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보시면은 얘는 아까 보신 거에서 소프트 AP 여기 가보시면은 소프트 AP에 이거 좀 보내 주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동일합니다. 코드 동일하고 이니 소 얘는 이제 이니 언더바 소프트 AP를 콜했어요. 콜에서 얘도 동일하게 넷 인터페이스 이닛하고 크리에이트 디폴트하고 와이파이 AP 만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얘도 그냥 설정 값들은 동일하게 들어갔고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이벤트 핸들러 등록할 때 와이파이 이벤트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애니 아이디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등록시켰고요. 컨피그는 보시면은 ESP, Wi-Fi, SSID, 뭐, 그리고 채널, 패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SSID, 패스워드, 채널, 스테이션 커넥션. 그래서 나의 AP의 SSID하고 패스워드 지정을 해주시고 채널 지정해주시고 쭉 넣으신 다음에 커넥션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정수값 넣어주면 되고 채널도 채널도 정수값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5번, 6번, 4번 뭐 원하시는 채널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개되는 거는 얘도 똑같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프트 AP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할 때 와이파이 모드를 아까는 와이파이 모드 STA였는데 얘는 AP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ESP IP 와이파이 AP로 한다. 그리고 컨피그를 넣는다. 스타트 시킨다. 요 정도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랑 뭐 거의 플래시 잘안 되시면은 버튼 두개 동시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버거 혹시 켜져 있으면 시리얼 터미널 켜져 있으면 시리얼 터미널 끄시고요. 그러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만 설정이 달라지고요. 여기서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AP STA 커넥티드하고
AP 디스커넥티드만 체크해가지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자가 어떤 애가 어떤 맥과 어떤 아이디로 붙었는지 또 누가 떨어졌는지 이것만 체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아까보다 좀더더더좀더 축약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 뭐 이벤트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요. 얘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이벤트 등록시킨 다음에 그냥 이쪽에 누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네, 이 정도만 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뭐 하실 수 있으시면은 바로 실습 한번 해보시죠. 바로 해가지고 저도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여기 SSID 뭐 지캠프하고 뭐 빌보 넣고 스테이트 커넥션 횟수를 10. 네.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만들어서 제 스마트폰에 붙여봤었습니다. 아까랑 좀그 리눅스로 되어 있는 버전의 코드가 좀 다른데 아마 이렇게 여기 요거 요렇게 되어 있으시죠? 여기 3개 그래서 SSID하고 패스워드 커넥션만 되어 있으시죠? 아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세에 있는 코드랑 좀 다른 게 있는데 실제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가지고 SSID 그러니까 저쪽에 스마트폰에 띄우실 SSID 정하시고 비밀번호 하시고 비밀번호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이렇게 신전하지 않더라고요. 막 동작하는데 막 갑자기 바바바바 하길래 봤더니 비밀번호를 적어도 8자 이상 하라고 예. 디버그 메시지를 되게 친절하게 안 풀어주고, 막, 자기가 잘 동작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느리게 해서 봤더니 이런 글자가 있어가지고요. 요거 8자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넥션 뭐 반복 횟수 10,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와이파이 소프트 AP에서 동작시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수정하셔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까요? 뭐, 소프트웨어 API 모드는 사실은 저희 이제 하면서, 오늘까지 하고 소프트웨어 API는 안쓸 거고요. 소프트웨어 API가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은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뭐 어떤 서비스 만들어 보신다든지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은 이제 그냥 여기 Getting Started에 있으니까 해보는 거고요. 일단 한번 해서 스마트폰이나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아, 저좀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아,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꼭 빌드한 다음에 플래시 안 하시고 그냥 수정하신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IDFPY에서 P에서 그냥 포트 쓰신 다음에 그냥 플래시 하셔도 빌드 된게 라이팅이 됩니다. 그냥 빌드 안 했죠? 그냥 바로 그냥 자기가 변경 내용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액세스가 거부가 되는 거는요. 얘를 띄워놔서 그렇습니다. 끄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작이 되는지 보면은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게 얌전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밀번호를 내가 비밀번호 한세 자리 네 자리 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막 돌아갈 겁니다. 예. 그러면서 멈춰놓고 자세히 보면은 야 비밀번호를 여덟 자 이상으로 하란 말이야 뭐 이런 메시지가 다 나오면서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혹시 그러시면 당황하지 말고 패스워드를 여덟 자 이상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거꾸로 나와요. 예, 제가 GCAMP 언더바 ESP 32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제 핸드폰에 목록이 뜹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눌러주고 비밀번호 넣어주시고요. 연결하면 연결됐죠? 뭐 인터넷 연결이 확실치 않다라고 하지만 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예 얘한테 어사인해서 IP 내가 이거 줬다 192.168.4.2 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러이러한 맥어드레스 가지고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끊으면은요 이렇게 리브했다. AID 1번으로 너한테 들어온 애가 빠이빠이 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이 다음에 어떤 서비스 만드시면은 서비스 이제 코드 동작시키면 되겠죠? 요런 내용입니다. 네. 플래시 다운로드할 때 로딩이 길어지면서 타임아웃 되는 건 어떤 문제인지 파악 가능할 거예요. 예. 이거 저기 뭐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 얘가, 보면은 얘가 아마 CTS, RTS 이용해가지고, 해당 모드를 이제 풀다운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를 굽게 돼 있는데, 그게 잘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하나, 두 개. 두개 있거든요. 또 다른 걸로 또 볼게요. 잠깐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아마 이런 거, 이거 가지고 계시거나 이거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얘는 별로 그게 없는데, 얘는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랑 여기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실 때, 뭐, 딸깍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요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잡고 여기 버튼 두개 있잖아요. 이렇게 그쭉그 저기 뭐냐 점점점 내려갈 때요. 똑 눌러주시면은 두개 동시에 누르는 겁니다. 똑 눌러주시면 타이밍 맞춰서 눌러주시면 바로 다운로드 화면을 바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타이밍이 참 말씀으로 설명드리기 애매합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플래시 명령 실행한 다음에 점점점 하고 저기 아까 여기 위에다 하셨잖아요. 커넥팅해서 점점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채팅창에 보신 것처럼 점점점 찍찍찍 점점점 찍찍 나오잖아요. 이 중간 사이 그냥 두 개를 누르라고요. 누르면은 이게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모드로 딱 들어갈 거예요. 리셋이 딱그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면 타이밍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지만 해보시면 몇번 해보시면 감을 잡으실 겁니다. 두개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네. 네, 저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많이 나오고요. 얘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해보시면은 알것 같아요.
되셨죠? 아직도 안 되셨어요? 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떤 타이밍인지 감이 오셨, 아, 네. 아, 예. 네. 아, 예. 디테일이 있군요. 예.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두개 동시에 누르다 보면 되더라고요. 그냥 모두 살짝 잡아준 다음에 자꾸 그냥 한세번 하면은 그냥 됩니다. 됩니다. 네, 안 되지 않습니다. 네,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네. 혹시 계속 저희 진행해야 돼요. 저희 아직 두개 남았습니다. 아직. 네, 예제가 아직 두개 남았어요. 보시면은 이제 에러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제가 막 많이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 SPSIF에서 레코멘드한 내용을 그냥 옮겼어요. 한글로 옮겼는데,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류 코드 잘 확인하고 처리 코드 작성해라 뭐 이런 얘기고, 노메모리 같은 거 나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V태스크 딜레이 같은 거 호출해가지고 지연해서 극복해라. 그리고 오류 나오는 것들은 다 프린트해가지고 내용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오류값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와이파이 스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 스캔 보면은 뭐 와이파이 스캔, 뭐 패스트 스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 뭐 오늘 뭐한 다음에 패스트 스캔 예제도 한번 돌려보세요. 패스트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접속하고자 하는 거를 미리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잽싸게 걔로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딱 해서 스캔하고 따다닥 해서 붙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스캔은 보면은, 스캔 스타트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AP 정보들 쭉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이 이렇게 많아요. 뭐, 액티브 스캔, 패시브 스캔, 포그라운드 스캔, 백그라운드 스캔, 올 채널 스캔, 스페이스 픽 채널 스캔, 뭐, 이렇게 스캔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컨비네이션 모드라고 해서, 올 채널 백그라운드로 돌리면서 액티브 스캔, 패시브 스캔, 포그라운드 하면서 액티브 스캔, 포그라운드 하면서 패시브 스캔, 스페이스간 채널 백그라운드 액티브 스캔,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스캔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스캔 설정할 때는 보시면 SSID가 뭐 널이 아니면은 뭐 특정한 SSID를 뭐 스캐닝하고, 뭐 이것도 BSSID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채널을 0을 세팅하면은 모든 채널을 다 스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특정한 채널만 스캔하고, 쇼 히든 해가지고 쇼 히든이 0이면은 숨겨진 SSID를 가진 AP를 무시하고,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면 숨겨진 AP도 다 찾아가지고 표시해주고요. 스캔 타입 액티브, 패시브, 뭐 이게 액티브가 아니면은 패시브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하는 시간, 그래서 민값, 맥스값에서 뭐 그냥 00면 120ms, 민이 0보다 크고 맥스가 0이면은 120ms, 뭐 이렇게 하면은 민이 0이고 맥스가 0보다 크면은 맥스 밀리세크만큼 유지, 뭐 이런 둘다 0보다 크면은 최소 시간이 민 밀리세크고 뭐네 채널에 맥스 밀리세크 동안 머문다, 뭐 이런 타임에 대한 이런 또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스캔을 하는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컨피규에서 뭐 컨트리 코드에서 뭐 지역 국가 코드나 이런 거 설정하려고 하면 여기다 넣어주고, 스캔 컨피규레이션 한 다음에 스캔 채널 1, 스캔 채널 2, 뭐 3, 뭐 해서 쭉 채널 N 해가지고 쭉 스캔한 다음에 스캔이 끝났다 해서 스캔 논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앱 태스크에다가, 그러니까 이벤트 태스크에다가 먼저 주겠죠. 와이파이 태스크가.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스캔 돈이면은 앱 태스크, 아, 얘가 다 읽어봤구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플로우로 되어 있고요. 이제 포그라운드 스캔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지금 이벤트 스캔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임의에 그냥 스캔을 해가지고요. 스타트 한 다음에 10개를 읽어가지고 찍는 그런 스캔 예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처리는 하지 않고요. 그냥 10개 그냥 읽어가지고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단계로 좀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저기 코드에 보시면은 컴피그 언더바 스캔 사이즈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 메이크 그 IDF.py의 메뉴 컴피그에 보시면은 10으로 지금 현재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스캔 리스트 10개 모은다는 게 여기 있는 값을 가져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그젬플 컨피규레이션 밑에 그 이그젬플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한 항목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딱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드 보시면은 스캔 동작치고 AP 목록을 획득하는 코드고요.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ESP IDF 밑에 들어가 있고요. ESP IDF 밑에 보시면, 이그젠플 밑에 보시면은 와이파이 있고요. 와이파이에 스캔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카피하세요. 카피해서 카피하셔서 또그 ESP 테스트 디렉토리로 카피하시고요. 뭐 저는 여기다가 해서 스캔을 여기다 카피했습니다. 카피하신 다음에 이거 빌드해서 보시면 되고요. 돌려보시는데 거기 보시면은 네, 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엠메인에서 그냥 와이파이 스캔을 콜을 하고요. 와이파이 스캔 콜하게 되면 와이파이 스캔은 넷 인터페이스 유닛하고 이벤트 크리에이트해서 세팅하고 SDA로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피그 넣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뭐 디폴트 스캔 리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하는 게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디폴트 스캔 리스트 사이즈가 컴피그 언더바 이그젠플 언더바 스캔 언더바 리스트 사이즈에서 이 값이 아까 10이라는 겁니다. 10개 내가 리스트를 찍겠다. 그래서 여기 넣고 전부 다 넣고 그 인포메이션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열을 10개로 잡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모드 SDA 설정하고 스타트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파이 스타트 시킨 다음에 스캔을 그냥 바로 스타트를 시킵니다. 스캔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AP 레코드 해가지고 아까 AP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10개 잡았잖아요. 10개 잡은 거를 쭉 얻어와서 폼을 돌리면서 이제 10개에 대해서 SSID하고 RSSI 값을 로그 화면을 화면에다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 이제 각각의 이제 얘가 어떤 암호화를 지원하는지 이것도 같이 찍어주고요. 그리고 채널 값도 찍어주고. 그러니까 SSID, RSSI, 그리고 암호화, 어떤 암호화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채널 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에다 찍어주는 그런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죠. 지금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가 없죠. 실제로는 제대로 만든다고 하면은 스캔 돈이라고 하는 이벤트 받아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온 것들을 쭉뭐 나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호출해가지고, 스캔 스타트 한 다음에 바로 get AP 레코드에서 이렇게 바로 찍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제는 그렇고요. 패스트 스캔이라고 하는 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내가 지정해놨던 거를 빨리 찾아가지고, 바로 설정하는 그런 예제인데, 두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시죠. 이것도 하면은 내 주변에 AP 그 정보들이 쭉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저도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빌드.
예. 돌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죠, 정확하게 10개. 10개를 스캔해가지고 리스트를 쭉 뿌려줬습니다. 네, 이 스캔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사실은 마지막 예제가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한 거는요, 마지막 예제 때문에 한 겁니다. 마지막은 저희 여태까지 지금 와이파이 세팅만 했고요. 그리고 저기 뭐지? 실제 이제 LWIP 이론만 했고요. 스캔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지금 TCP/IP 통신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간만 잡았고요. 마지막 예제는 실제 저희가 TCP 클라이언트를 동작을 시키는 건데요. 마지막 예제는 사실은 저 ESP IDF에 없어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요. 제가 작업한 거를, 네. 이게 뭐, 말씀드렸죠?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네. 네, 너무, 정대원 선생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거 압축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은 제가 코드 리뷰해드리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은 저희가 뭘할 거냐면은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에코 서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에코 엠베드 쪽에 있는 에코 서버인데, 그거 하나 잡아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TCP로 데이터 쏘고 저희가 쏜 데이터 다시 받아볼 거예요. 5초에 한 번씩. 그 내용입니다. 뭐 되게, 근데 이제 여기에 저희가 오늘 한거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요 코드고요. 저기 뭐지? 참고로 이 코드는 그러니까 이게 ESP32도 이제 뭔가 좀 실전 코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코드, 뭐 실무에서 바로 쓸수 있는 코드들은 사실은 IDF에는 사실 없고요. 그 다른 레포지토리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되게 괜찮은 코드. 근데 IDF에서 돌리면 빌드가 안 돼가지고 그거 좀 빌드 되게 손을 좀 제가 봐놨고요. 그래서 빌드가 바로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해놓은 거 보시고 갔다가 그냥 잘 되는 거라 해서 끝나지 마시고 다양한 데서 이제 가져오셔갖고 ESP IDF에서 빌드 하시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실 가르쳐드릴 수는 없어서 방법을 익히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빌드로는 내가 하면서 잡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IDF ESP32 포스트라고 하는 데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 TC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 쓴 건데요. 얘 갖다 그냥 빌드하면 빌드가 안 돼서 이거 좀 손을 봤고. 자, 보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Node.js TCP Server.js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Node.js 서버 하나 돌리실 수 있으면은 요거 하나 돌려놓고 여기다가 바로 테스트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뭐 고정 IP를 가지고 그냥 쉽게 쉽게 쓰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하고 뭐 하시면 다 유동 IP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드를 좀 손을 본게그 TCP 클라이언트 좀 코드를 좀 손을 봤어요. 좀 손을 봐서 그냥 에코 서버에 동작하게 해놨는데 원래 오리지널 코드는 이렇습니다. TCP 클라이언트 코드 보면 뭐 보세요. 자, 저희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벤트 루프 뭐 해가지고 뭐 이벤트 핸들러, 그러니까 이것도 루프 이닛이니까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는 옛날 코드인데 어쨌든 돌아갑니다. 이벤트 핸들러 여기다 넣어가지고 초기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벤트 그룹 크리에이트 하는 거, 플래시 이닛 하는 거, 아까 다 보셨던 것들이죠.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와이파이 한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와이파이에서는 빠르게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디폴트에서 와이파이 컨피그 넣고 모드 SDA로 잡고 와이파이 스타트 시켰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이 TCP/IP 어댑터 언더바 이닛이라고 하는 애를 꼴했어요. TCP 언더바 어댑터 이닛이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실제로는 얘는 실제 ESP 넷 인터페이스 이닛을 하기 때문에 아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얘는 실제로는 LWIP를 이용해서 TCP/IP를 초기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두번 랩핑이 되어 있는 건데 보시고 이거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컨피그 넣고 세팅한 다음에 와이파이 스타트 시키고 얘는 끝. 와이파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하나의 태스크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실제 저희 오늘 통신 안 했어요. 통신하는 애입니다. TCP 클라이언트고요. 얘 통신하는 태스크 하나 만들어서 얘가 하는 일은 얘가 하는 거는 얘는 서버 주소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서버 IP죠. 서버 IP 넣고 그 서버에 포트 넣어가지고 실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룹에서 저희가 여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while 문 해가지고 실제 이제 동작이 됩니다. 보세요. 포켓을 만들고요. 자, 마지막에 집중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예, 소켓 만들고 그다음에 커넥트 하고요. 서버에 커넥트 하는 거예요. 커넥트 하고 그다음에 라이트에서 메시지 보내고요. 그다음에 리드에서 메시지 읽고 그리고 클로즈에서 소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vtask 딜레이에서 5초 해가지고 5초 있다가 다시 while 문이니까 올라가서 다시 소켓 만들고 다시 커넥트하고 라이트하고 리드하고 끊고 또 다시.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기본 코드예요. 이제 저희 오늘 이거 하려고 쭉 봤던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와이파이를 초기화하는 부분 쭉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스크 하나 만들어서 그 태스크 하는 애는 통신만 하죠. 자, 통신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토콜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은 결국은 태스크로 하나 만들어서 걔는 그 통신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걔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와이파이 커넥트하고 이니셜하는 부분은 따로 거기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쪽으로 넘겨주면 걔가 그거 가지고 통신하니까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분리가 돼 있어도 문제가 없다. 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올려놓은 코드는 요거랑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얘가 좀 올려놓은 코드가요. 살짝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고쳐놨는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드하는 개수를 제가 좀 수정을 좀 해놨는데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돼 있는 그 노드JS 서버에서 동작하면 완벽하게 잘 동작되고요. 에코 서버에서는 하다가 멈추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코드를 좀 수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동작을 시켜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WIP, 와이파이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와이파이에 관련해서 SDA 모드, 그리고 AP 모드, 그리고 스캔, 마지막으로 이제 LWIP와 와이파이가 결합해서 결국 TCP 통신하는 것까지 저희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과정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블루투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